자,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음달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행하는 그 어떤 가증한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구습을 벗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광야의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 사람이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으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성막으로도 연결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육적인 상태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육체의 반복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의 죄냐면 육신의 죄입니다. 자, 육신의 죄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말하죠. 자범죄. 자범죄는 육체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 행위로 지은 죄. 그래서 그 행위로 짓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선지자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호렙산에서 그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과 같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다 벗어버리는 일을 하도록 광야에 40년이라는 여정을 그들이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터를 잡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농사를 짓는 일에 섬겼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육체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내 혼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나라로 세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얼마만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의 상태를 말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 내어 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 그 안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자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상태. 다윗이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왕이 되어졌을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선지자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도 그들은 선지자의 말로 하나하나 이끌림을 받도록 하였어요. 그 선지자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서도 하나님이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 혼적인 부분에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 쉽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생각과 마음에 넘어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13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제사들은 3절 말씀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서부터 단계가 깊어지면서 혼적인 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행위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한다면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혼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어 쫓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성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잘 섬기려고 해도 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심령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도록 제사를 허락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행위들, 또한 말씀을 맨날 묵상하도록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내 안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말씀이 빛으로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및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우리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절 사이에 있는 것들, 교회로 세워지는 것 중에서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숨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저 폐부 깊숙한 것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깨달아 알아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 해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죄를 깨달을 때,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앨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한 이후에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을 거 아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을,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죄사함에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행하는 데 온전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듣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다른 그 땅에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쓰면서 믿음이 아닌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따라서 여전히 정욕에 속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행위들, 그것을 본삼지 말라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단 우리가 섬겨야 될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온전해지라 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에 그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선지자를 그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앞에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지고도 선지자가 세워졌어요. 그 말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육체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주어서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과 적그리스도 역할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육체로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냐면 세상 임금 아래에서 사는 자로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죠. 그들의 영적인 왕은 여호와지만 육적인 왕은 형제 중에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적으로 세우는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그 복을 받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왕은 나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왕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고 세상에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물질들이 우리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그 모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육적으로 이러한 통치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동일하게 또한 선지자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인데 이 영원한 제사장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지자요. 또 우리가 단 한 분 섬겨야 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준다.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말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고 또한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를 보더라도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 하고 결혼을 함으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나타낸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도록 그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진멸한 사건, 이것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의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더러운 사단의 존재와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바로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천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 7천인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또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알고 미혹해할 때에도 그 마음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령에게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지 아니했던 것은 그들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는 사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냐는 7천이를 남겨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도록? 바로 범람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그 폐악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가 바벨론에 끌려간 자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 거기서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외에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중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렘넌트가 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이 세상에 정말 범람하고 다른 우상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그거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 앞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이걸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고 점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질문하는 거 이건 점치는 것과 같은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죄종은 마치 신접한 자와 같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19절 말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선지자로 세운 사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각각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만 해석을 하냐 하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주셔야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요. 각각 다른 사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복음을
똑같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무엇을 듣냐면 십자가의 첫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진다라는 겁니다. 즉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썩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쪼개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혼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주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전하라고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내 이름으로 전하라고 한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님이 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심령이 여호와를 섬기는 7천인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천인, 남겨진 7천인이 어떤 자였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심령.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 아멘.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만약에 정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 바로 제사장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걸 가리키니 주의 백성들이 다 잘못 섬기는 일을 행함으로 결국은 다른 걸 가리키는 주의 종도 죽고 그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주의 백성도 죽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육적인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지만 신약에 가서는 영적인 죽임을 당한 자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의 심판을 받게 될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영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건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분별해.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다른 신을 접하게 하는 자를 따르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찾게끔 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참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말씀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22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넌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구원의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이적과 표적,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은, 진정한 이적과 표적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생명을 얻는 표적, 영원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구원을 맛보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심령. 그래서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혼적인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입술의 말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우리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는 말을 다른 누가 받아도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바로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 같이 주의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